페라리 SUV 바이럴 작살나네.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난리야? 가격이 3억 몇천에서 시작, 3억 3천에서 깡통 가격이더만. 존나게 비싸네. 마스크의 나라 조차 봤는데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실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이제 좀 마스크 좀 벗자 좀. 아, 나 어제 뭐야, 축구할 때도 존나 힘들었어. 숨을 못 쉬겠더라고. 좀 벗자 이제. 유독 우리나라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집하고 있다. 실내 자유해도 쓸 사람들은 다쓸 나라니까 해제하면 좋겠다. 식당 가봐. 들어서자마자 마스크 벗어 끼고 나갈 때까지 침 튀기며 처먹고 맛있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별로 의미 없다. 식당 갈때노 마스크, 식당 들어갈 때 마스크, 들어가서 또노 마스크. 이게 정상이냐? 마스크 장기, 그치, 맞아. 식당 들어갈 때 이렇게 저 마스크 딱 쓰고 들어갔다가 이제, 어? 들어가서 이제 그 나갈 때 되면 이제 또 마스크 다시 벗고 이게 뭐냐고. 이게 네이버 댓글이고 다음은 이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거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나라 코로나 상위권인. 같은 기사인데 솔직히 이제 얼굴 가리려고 쓰는 사람만 남아 있는 것 같다. 네이버 말고 다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대주의 기획 중앙아? 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데이터로 말을 해야지. 다른 나라가 실내 마스크 벗는다고 우리도 벗어야 된다는 논리는 무슨 말이냐? 무책임한 말을 실행할 증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빡대가리 아저씨야. 이거 닉네임 이름이 좀 실명제가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코로나라는 게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너무 웃겼어. 그렇잖아. 뭐몇시 이후로 뭐, 어? 아니, 저녁이랑 새벽 시간에는 자영업자들 줄초상 났었잖아, 코로나 때. 저녁이랑 새벽 시간에는 코로나균이 안 다니냐고, 그 시간대만. 코로나가, 코로나균이 6시 이후로는 뭐 발동을 안 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24시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싹다 없어지고 국밥집도 없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편했었는데, 나같이 야행성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달 업체가 이제 급증해하고 그랬었지. 맞아, 백신도 효과 1도 없었잖아. 1차, 2차, 3차 맞으면 뭐하냐고, 씨발, 걸리는데. 그냥 다 한번 지나갈 일이고, 그러면은. 그냥 좀 시원하게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아우, 나 이제 징그러, 이제 그냥. 어?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그러잖아. 일반 담배, 전자담배, 진실. 이거 안 보고요. 시급 15,000원에 알바를 구해도 일할 데가 없다. 뭔 말이야? 넘어가. 성명준, 훈련 근황. 성명준 씨가 베이스 자체가 유도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주먹만 뻗으면 그냥 그대로 잡아다가 이제 바로 매치기 들어가가지고 그라운드로 가져갈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한다.
요즘 17살? 17살이 근데 좀 발육이 빠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예. 진짜 17살이래. 옷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이즈만 있을 뿐. 근데 이 17살의 학생이, 여학생이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뭐 얘기하면 또 꼰대 같을 수가 있고, 그죠? 그래. 아니 근데 뭐 저 문신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랑 거리가 멀게 생겼다고. 아니 근데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공부는 뭐 타고나고 그런 그 저기 뭐야, 공부도 재능이야. 예. 공부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재능이야, 재능. 엄마 아빠가 서성하는 나오고 뭐 스카이를 나오고 하면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공부도 재능이야. 음악도 재능이고 운동도 재능이고 그런 것처럼 공부도 재능이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그 괴리감, 그리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학부모한테. 그래서 이제 공부는 노력으로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지. 사실은 공부도 재능이죠. 예. 공부가 노력으로 돼요, 여러분들? 방송도 재능이에요? 그쵸.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노잼인 사람은 영원히 노잼인 것처럼 타고나야죠. 공부를 누가 노력이라고 합니까? 노력으로 안 돼요,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 고승덕? 맞아요? 노력도 재능이라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나오네, 쇼츠에. 공부 재능인가 노력인가. 저는 네. 무조건 쌉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쌉재능. 쌉재능까지 간다고요? 네, 네. 일단은 왜 토론 주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음악 재능입니까? 재능이죠. 재능. 그림. 재능이죠. 그죠? 예. 근데 왜 공부는 네. 재능이냐 노력이냐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똑같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학업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릴 때 공부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도 재능입니다 라고 그래, 부모님한테 못 받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론 주제로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와. 네. 저는 네. 무조건 이 말이 맞지. 쌉재능이죠. 공부도 재능입니다, 여러분들. 예, 빡대가리 새끼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비싼 과외 시켜가면서 달에 5천을 때려봐요. 대가리가 멍청한 새끼들은 안 되는 거예요. 대가리가 되니까 노력을 했을 때 거기서 빛이 나는 거죠. 예, 그 머리도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모계 쪽은 아니고 그 지능은 아마 아버지 쪽으로 물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유전입니다. 예. 멍충한 놈들은 한 달에 뭐 8천 원 때려박아도 안 늘어요, 안 늘어. 지능은 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지능은 모계예요? 예. 아, 우리 엄마. 뭐.
멋진 분이야. 근데 나를 이렇게 낳았다고 해서 나의 못생긴 외모와 나의 빡대가리와 나의 뭐 이런 떨어지는 뭐 열성 유전자적인 그런 것들, 우성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막 치열히 고르지 못하고 이런 걸 물려줬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뭐 부모한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열성 유전자를 받아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족같이 생겼다 그래서 부모 탓을 하면 안 돼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아니에요? 그거 열성 유전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성 유전자가 저 더 우수한 유전자고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왜 나한테 틀렸다 그래? 뭐? 아, 왜 아닌데? 아, 우성, 열성은 쌍꺼풀 유무 이런 거고 뭐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뭐 어떻게 비유하는 게 맞을까요? 우성, 열성보다 더 뭔가 비유하기 좋은 게? 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특화 열화. 열등 유전자. 우월. 열등 그렇게 열등 유전자. 예. 그러니까 내가 열등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뭐 우리가 부모를 고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족같이 태어났어요. 아 씨발 나 병신됐네. 아 완전히 나 저주받았네. 어떡하지? RPG 캐릭터가 아닌데 다시 뭐 죽고 나서 뭐 정자레이스 다시 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거고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럭키 가이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예? 족같이 사실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예. 그 한 번 사는 인생 예. 열심히 살아야죠. 예. 사는 게 고통이라고? 아이고 우리 윤치짱 꽝. 꽝. 내 인생은 지금 망해서. 다음 생을 기약해보자. 사재기 논란으로 힘들었다는 창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야, 야 여기 유튜브 어디야? 이 집 잘하네 유튜브 장사. 에 참. 올바른 복장이네. 라면 맛집이네. 탐스럽게 생겼네 라면이. 그 세대 20대들 요즘 돈 없어도 절대 경차는 안 삼. 왜냐? 가오가 떨어지기 때문에. 20대들이 차를 살 때 경차들은 전멸했다. 20대들이 고르는 차 중에 모닝,
뭐 캐스퍼 이런 건 없었다. 젊은 나이에 경차 타면 여자친구 안 생긴다. 돈만 밝히는 여자들 몸뚱이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몸뚱이도 쓰레기가 많긴 하지만 경차 종류도 많지 않고 경쟁 차종이 별로 없으니 그리고 가격이 비싸. 돈 몇백 더 주고 준중형으로 가는 거지. 준중형도 2000 중후반임. 보태는 김에 몇백 더해서 중형으로 가는 게 좀. 중형에서 조금만 보태면 국민차 그랜저인데 그랜저 가야 맞지. 암. 근데 그랜저 가격이면 독일 3사 중고 살 수 있는데 기왕 뽑을 거면 이런 심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하기사, 우리 집 아파트 옆 얼룸촌 차들이 내 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 근데요, 차라는 게 굳이 막 외제차 타고 막 이렇게 독일 3사 뭐 타고 다니는 거 뻔하디 뻔한 거 타고 다니는 거 약간 역발상을 해갖고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타고 다니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리고 여자가 질문해 주길 기다리는 거죠. 오빠, 오빠는 차에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러면서 수더분해 보이고 약간 여자 앞에서 가오잡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약간 20대 초중반의 여자들이 이런 남자 약간 매력있게 느낄 것 같은데요. 경차 타는 남자. 예. 에반가요? 너부터 경차 한번 타고 그 지랄 해봐. 근데 이 경차를 타건 예, 포터 트럭을 타건 결국은 차완얼이에요. 예, 차완얼. 차의 완성은 면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잘생긴 남자가 이 알파메일이 포터트럭, 예, 야채 싣고 다니는 포터트럭을 후줄근한 포터트럭을 타고 와갖고 예, 싱긋 웃으면서 약간 정우성 눈빛으로 예, 조끼 같은 거 딱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와가지고 예. 팔 소매 걷어붙이고 안 타? 뭐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여자는 진정한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예, 결국은 차완얼이에요. 차완얼. 예, 뭔 느낌인지 알겠죠. 맞아요, 맞아요. 샤오누가 트위지 타고 볼보리 스쿠터 타도 그건 작품이야. 그렇죠. 하면서는 젊은 사람이 외제차 타면 의심하지 골빈년들만 꼬임. 맞아. 참여자는 좀 더 관찰력 있는 것 같아. 얘가 나이도 23살, 24살 남자인데 대학교도 안 나오고 3,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온몸에 똥문신이 있고 형광색 반바지를 입으며 샤넬 클러치백 이런 걸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지? 어? 뭐지? 어디서 저렇게 스톤 아일랜드 옷이 났을까? 명품으로 휘감았네? 네. 어? 차는 또 뭐야? 벤츠네? 의심해야 맞죠. 그게 참여자죠. 어마! 궁자 딸려! 이 지랄하면 이제 멍청한 여자고. 예. 네. 저는 차가 없는데요. 아, 저희 코트 컴퍼니 개인 사업자 명의로 장기 렌트한 산타페가 있죠. 글마가 이제 지금 저 3년차 들어가니까 내후년이면 이제 반납해야죠. 예. 아니면 인수하든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BMW 1250GS. 예. 어드벤처 스포츠, 예? 어드방, 예? 어드벤처, 4,000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저 아프리카 트윈, 혼다. 바이크 가격만 해도 뭐
거의 7천만 원 들어갔네요. 예. 그죠? 미친놈이다. 겉에 안 속는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린애들이나 명품에 혹하고 그러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명품에 환장하고 명품 드러내려고 가진 개바락 떨고 또 저 짝퉁 쳐입고 그러고 자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결핍 속에서 오는 겁니다. 옷을 거지같이 입었어도 내 자존감 하나만큼은 예?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저 보세요. 옷 거지같이 입고 다니잖아요. 예, 저 보세요. 저 쿠팡에서 산 옷 아직까지도 입고 다니잖아요. 예. 저 쿠팡맨이거든요. 이거 이번에 난리도 아니던데요? 보셨습니까? 경주에서 일어난 UFO. UFO.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큰 논란이요. 어떤 남자가 이 골프를 치려고 이제 자기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하려고 이제 뒤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슬로우 모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머리 위로 하늘을 뚫고 지나가는 게 무엇일까요, 대체? 네, 슬로우 모션입니다. 실제 속도고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예. 음속 이상이 거의 음속이죠, 음속. 예. 음속 이상일 거라 그러네요. 음속을 능가하는 속도라 그러네요.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물체. UFO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 저건 무조건 UFO다. 인류는 감시당하고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UFO에 대해서? 예.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하시는 그 저 유튜버 분이 예? 드론 띄웠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보고 민들레 홀씨라고 주장하는 이 미치광이들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제트기입니까? 제트기가 음속을 능가한 제트기가 어딨어요? 예? 우길 걸 우기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이거거든요. 보이십니까? 부동산 중개자분이신데 하늘을 찍고 있었어요, 드론으로. 근데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어떤 형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실제 나는 속도예요, 이게. 이거 보고 민들레 홀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에? 이건 뭐냐고요? 이건 뭐 민들레 뿌립니까? 좀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겠냐고요. 우리보다 훨씬 고지능화되고 굉장히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UFO죠. 외계인이죠. 외계인이 있다니까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녹음 기 돌릴게요. 예. 우리는 그냥 비커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시몬키에 불과하다고요. 몇 번이나 설명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그 멍청한 그 원숭이 같은 대가리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실험체일 뿐이라고요.
이 넓은 지구 안에서, 지구라는 행성이 안에서,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우리 지금 과학 문명 기술로도 쉽게 만들 수가 없었던 피라미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겠냐고. 그게 우리 있기 전에,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가 있기 훨씬 전에, 우리 전에 이 지구의 역사를 써가던 그들이 남겨놓고 간 것들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고 불리겠지만 그들은 뭐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절삭하는 그런 굉장히 절삭력이 좋은 그런 과학 문명 기술로 최첨단으로 갖다 잘라도 이 금속이 잘라질 때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정교하고 어떤 문양을 딱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게 좌우 대칭이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겠습니까? 외계인이죠. 저는 인간이 쉽게 불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형님 그럼 귀신은 있어요? 인간이 엄청 멍청하고,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피부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조금만 이 오염돼 있는 물만 마셔도 그냥 바로 뭐 장염 걸리고 막 토하고 죽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도 우리 인간이 저 수명이 굉장히 짧았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거지, 옛날에는 진짜 금방금방 죽었어요. 60살까지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사는 거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간은 나약했어요. 근데 어떻게 불을 발견했겠냐고요. 자제 부탁드려요. 어떻게 불을 발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생겨나고 나서부터 외계인들이 죽기 직전에, 정말 인간이 멸망하기 직전에 와갖고 이렇게 하면 불이 생긴다. 예,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놀라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불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인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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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방임?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 채팅창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좋나 웃기네. 지구는 리셋되고 있고 우리는 지구의 몇 번째 이야기일지는 몰라요. 지금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어요. 왜냐? 이 와꾸랑 몸뚱아리는 외계인 있을 만한 식동땡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구의 이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예? 오존층이 파괴되고 무슨 가스죠? 탄소가스? 아 프레온. 프레온 가스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제 겨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거의 75% 정도?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끝나는 그 시간이. 그 외계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 이 새끼들 아직 이 새끼들 실패작이네. 우리 과학 문명 기술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뽀록인 거죠. 어떻게 하다가 뭐 대체 자원, 대체 뭔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에너지 이런 걸 발견해내가지고 여기서 뭔가 반전을 꾀할 수도 있고 그때 되면 외계인들은 오겠죠. 정지고시 과학 수업. 몇 번째 거듭된 실험 속에서 너네 이름 인간이라는 이 개체들이 우리의 과학 문명 기술 가까운 곳에 근접하게 됐구나.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이렇게 나온지 모르니까. 지구는 리셋하는 게 맞아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피라미드 어떻게 만듭니까? 모아이 석상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 당시 과학, 그 당시 뭘로? 대체 어떻게 그 큰 이만 이따만한 이 돌덩이를 어떻게 갖다가 하겠냐고. 못해요.
외계인들은 지구 인간이 종말하기 딱 직전에 갖고 도와줬어요, 항상. 그래서 불을 발견해낸 거고, 그때 마추픽추 같은 곳에 가서 인간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그런 시기에 거기 데리고 와갖고 이것저것 좀 가르쳐준 거죠. 예. 그런 문명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냥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선조가 뭐 어떻게 지금 당장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살 수 있어 버틸 수 있어요?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을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걸 증명해주는 또 다른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경주에서 제발 부티 컨셉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물체가 뭐가 있을까요? 음속 이상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UFO는 우리는 안 보여요. 전에도 UFO 나왔었던 그 차에서 발견됐다가 갑자기 스텔스 기능 썼던 UFO 장면 보셨죠? 갖고 와봐, 랄프야. 차 유리창에 비추는 그 UFO.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 그냥. 카메라 앞 날파리입니다. 실수인데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이 UFO 이 외계인들도. 왜냐? 왜 개의치 않아 하냐면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뭐하고 할 뿐이지 이거 진짜 UFO인가? 하고 여기서 끝날 뿐이지 여기서 뭔가 나아가는 게 없으니까.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계인들도 아이씨 발 또 JTBC 또 나왔네. 아이 X같은 좀 운전을 좀 저기 좀 그 장치 좀 그 안전모드 좀 풀고 좀 해라. 이거 뭐 하냐 지금. 어? 아, 쿠사리 먹었겠죠 외계인들 사이에서. 그럴 때 나오는 장면들이 찍힌 거라니까. 외계인은 아니 저 UFO는 그런 거라니까. 아니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이건가요? 링크 줘봐봐. 100%야. 이 정도로 정바가 컨셉 계속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 본인도 속으로 괴변 내뱉을 때마다 웃길 듯. 봐봐. 봐봐. 봤죠? 뭐 보고 있다가 뒤통수한테 쳐맞은 거야. 야, 아우 씨발 안전모드 안 누르고 아우 씨발 그거라니까. 평소엔 스텔스 모드 해놨다가 저런 애들이야. 근데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선에서 끝나겠지 뭐. 예. 징계선에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열받지 않아요? 얘네들이 우리 기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기만한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대놓고 보여줘도 우리는 뭘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놓을 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자기 삶에 아 뭐 씨발 UFO 뭐 UFO야 씨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넘어가니까. 아 좋은다 웃기네. 네 눈이 더 랩틸리언 같음. 이게 맞다니까. 그런 외계인 어떻게 만들어짐? 아니 계속 말하니까 진짜 믿게 되네.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 새로운 대체 에너지, 대체 연료 이런 거 찾아내지 못하면 우린 끝나. 인간이라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개체들의 비커 안에 있는 이 실험은 우리는 실패작일 수 있어.
우린 실패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다음 볼게요. 네. 오은영도 절레절레한 금쪽이. 오은영 선생님이, 박사님이 웬만해서는 크게 아이들을 이 문제시 삼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 정색하시면서 이거 심각한데요? 어떻게 울길래? 여긴 부모님 두 분인 것 같고 어떻게 울길래? 이제 많이 갔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제 끄고 아니요 끄고서 혜리야 그걸? 내 했던 점잇기 괜찮은데? 아 그렇게 깼어. 저렇게 하는 건 다. 와. 아, 지금 졸라 신났겠다. 와. 야, 정영도 아저씨 또 이렇게 절레절레 할 정도면은, 와. 부모님은 진짜 참 대단하신다, 진짜. 질리네. 울고 뗐으면 듣기 싫어서 다 해주다 보니까 버릇이 된 것 같다. 삼청 유치원 가야 쓰겄다. 요즘 애들은 앉혀 맞아서 그래. 삼촌 유치원. 삼촌 유치원 가 쓰겄다. 아이고야. 어우, 댓글이 많이 달렸네. 애기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커서 강수트 목소리 내는 거 아니냐? 여자가? 애기에다가 똑같이 한 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 해결됨. 남자들 기준 극호 90%에 도전하는 밥상. 계란말이, 장조림, LA갈비, 무채, 멸치볶음, 소세지 야채 볶음, 돼지두루치기, 김치, 시금치, 감자채 볶음. 이건 뭔지 모르겠네. 돼지고지 김치찌개, 제육볶음, 소갈비, 계란말이, 야채볶음, 장조림, 오징어채, 깻잎. 에이. 지금 왜 이렇게 덥냐면 극지방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류현상이 악화로 인해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따뜻한 기압이 오래 머물고 있다고. 폭주하고 있는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계속 지속된다. 5월부터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러다 진짜 겨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개인 도와주러 안 오고. 뭐해? 어? 아, 엠맥 이수 아저씨. 어. 허스크바나 701 타다가 지금 최근에 기변하셨나 보네. MC 더 맥스 이수 아저씨도 바이크를 탄답니다. 예. 반빨이 진짜 길에서 마주하고 싶다. 아니, 아 진짜로. 예, 성지합창단 한번 나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아니, 마주치면 성지합창단 한 번만 나와달라고 내가 부탁해봐야지. 약간 클래식 바이크 좋아하시네. 결혼식 조청 내기. 아, 안영미 씨. 그래요. 예. 황철순 씨. 근육 봐라. 야무지다. 황철순 아저씨. 퍼포먼스 야무지네. 이야. 지인이 부탁해서 공연해준 거래.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직원 중 자녀가 6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삼성 직원 중에 애가 6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총 86명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삼성전자의 최신 모바일 기기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아우, 통이 크네. 그래요. 6명이면 출산 휴가로 1년 쉰 거 아니냐? 다음.